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젊어진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네. 이 선거 연령 하향은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약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돼왔던 사안입니다. 네. 만 18세가 되면 군대도 갈 수 있고 뭐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왜 투표만 못하게 하냐, 뭐 지나친 19금이다, 뭐 네. 기본권 제한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OECD 가입 국가 중에 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장 오는 4월 총선에서 18세 이상 얼마나 늘게 되죠? 네, 행정안전부 그 인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만 17세가 49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더 되면 만 18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 기준으로 하면 올해 고3인 2002년생 중에서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3들이 그러니까 한 5만 명가량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진보, 나이가 들수록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새내기 유권자들이 어떤 성향을 볼까요? 그러게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영향을 좀 예단할 수 없다. 네. 예,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요. 네. 젊은 층은 이 조국 사태 이후에도 볼 수 있듯이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이 사안이나 정책별로 가치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네. 이 선거 판세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학계의 분석을 실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면 2005년에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이후도 그 특정 정당 유불리 를 분석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네. 이번에 약 50만 명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지역구별로 신규 유권자가 한 2천 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고 또 판세 영향을 주려면 그 좀 대다수가 어떤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판세를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네. 실제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분석이 이렇다고 해서 느긋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진보 성향 정당들은 네. 선거 연령 하향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 뭐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 공약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선거 연령 하향은 만 18세 이전에 그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 선거 연령 하향보다는 학제를 먼저 개편한 뒤에 논의해야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라인이 담은 사례집을 담아서 배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된 만큼 이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교육하는 장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훨씬 어른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바뀌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금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살에서 가입, 60살 이상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55살 이상으로 낮아졌고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 평가 제도도 달라지는데요. 네. 현행 등급제에서 이 점수제로 바뀝니다. 원래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었는데 이게 1점에서 1000점 이렇게 네. 점수제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용도는 비슷했지만 등급이 달라서 이 불이익을 받던 부분이 조금 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 납부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또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지정해놓은 하나의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이 하반기부터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문턱이 낮아지고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요. 네. 또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계대출
대출 문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 예대율을 산정을 할 때 가계 대출과 법인 대출, 이 가중치를 좀 네. 차등화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행 100% 동일했는데 이제 기업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낮아지고요. 네. 가계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가 높아집니다. 네. 이게 가계 대출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15%가 더 잡히게 되는 거고요. 기업 대출은 15%가 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가계 대출보다는 법인 대출을 더 늘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뭐 개별 소비세 관련이나 부동산 제도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뭐 각 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실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대구의 첨단 물류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첨단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네. 오는 2021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 연면적이 32만 9천여 제곱미터라고 네.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에 3,20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고용 규모가 한 2,500명가량 될 것으로 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쿠팡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면서 말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가 많았죠. 쿠팡하고 대구시는 2015년과 16년에 두 차례 MOU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로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쿠팡이 대구와 업무 협약을 맺기 전에 김천시 그리고 광주시와도 비슷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일이 돼버렸거든요. 두 네. 지자체는. 그래서 쿠팡이 자신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수단으로 지자체를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 내에 그 전자상거래업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 규제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어쨌든 논의 4년 만에 첫삽을 뜨게 되면서 지역 유통 물류 산업 동반 성장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과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서만 맺고 이 진전을 시키지 않았던 쿠팡이 전력이 있어서 네. 대구시가 지난해 4월에 계약을 할 때 계약한 지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건립을 하면 7년 이상 이 물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었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많이 발표가 났던 고용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 규모만큼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포항 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그리고 포항지진진상규명과 포항지진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과 그 재난예방사업 교육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포항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지진 발생 이후에 여야가 정말 앞다퉈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논의도 잘 안 됐고요. 네. 좀 길게 시간이 끌렸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각계는 정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현재 지진 대책국을 지진 특별 지원단으로 개편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비판인데요. 네.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을 모아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그동안의 노고가 무색할 정도로 법안이 무더기가 됐다. 네. 이 필요한 조문들이 빠져버려서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보완이 돼서 주민들께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포항에서 깜짝 놀랐었는데 또 대구 경북 인근이긴 한데
저 밀양, 경남 밀양 지역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네, 그렇죠. 연말 월요일을 앞둔 밤에 네. 다들 많이 놀라셨을 네. 텐데요. 그 밀양, 지난 30일 새벽 0시 32분쯤에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는 2.1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 뭐 문의가 잇따랐는데요. 네. 별다른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밀양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지진 88건 중에서 7번째로 큰 규모고요. 네.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정을 하면 3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네. 뭐 경주 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잇따르는 지진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대비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포항지진특별법과 밀양지진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장준호 계명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에 밀양지진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도 지진 나자마자 바로 아셨나요? 네, 지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 지진이 날 때 흔들린 걸 바로 느꼈는데요. 이 지진이 이제는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난 포항 지진 이후에 여진이 지금 890회 정도 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지진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포항 지진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난 뒤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특별법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늦긴 했지만 지난 27일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네.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하였는데 네. 진상조사위원회 그리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네.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우리 김은혜 기자가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다소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명칭을 보면 배상 보상 이런 네. 용어 대신에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네. 이런 것은 이제 법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과연 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배상 보상 또는 이제 구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장 피해가 큰 흥해시의 도시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 흥해시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슈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여기에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그 예산 확보 내용이 없어서 네. 아마 이런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밀양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네. 이걸 뭐 밀양 단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뭐 경주나 다른 지역 단층들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보도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 밀양 네. 지진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런 것은 상당한 지질학자 등을 중심으로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최근에 난 그 한반도의 지진은 대부분 지표에서 한 10km 정도 이내에서 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12km, 또 경주 지진에는 4km 정도인데 이번 그 밀양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진앙지까지 한 19km, 네. 20km 정도로 일어난 지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단층으로 보면 기존의 밀양 단층이나 그다음에 자인 단층에서 북서쪽에 좀 일어난 지진인데 과연 그 앞서 난 포항이나 경주 지진의 연관성 등은 아무래도 면밀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원인을 정확하게 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영남권에서 지진을 유발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 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 단층이 분포하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밀양 지역 이외에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양산단층, 이번에 말씀드린 그 밀양이나 자인단층, 기타 이런 그 지진의 위험도가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게 대구 경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3.0 지진의 발생이 우리 대구 경북이 54%에 해당되고 5.0 이상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80%가 우리 대구 경북에서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대구 경북은 이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그다음에 필요한 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이 발생해도 뜻밖의 일도 아니고 네. 가능성이 상존했으니까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진의 위험도가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많이 높아지고 전 또 국민들이 특히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체감하면서 이제 준비 단계가 좀 더 올라가곤 있지만 네. 이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취약한 지역 혹은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일단은 뭐 국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진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산안드레 그 단층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효고현을 보면은 큰 피해가 일어나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그 제도 정비와 지원을 중앙정부 또는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난 뭐 특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그 법안에서도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할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에 한 개가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 내진 보강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가장 불안하다는 거죠. 네. 이것들이 보면은 대충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과연 우리 낮군요. 예,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이 또 내진 이런 보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민간 주택의 내진 보강 보급률이 이렇게 낮는데 그럼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제가 연구를 좀 수행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주민들은 이러한 내진 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과연 돈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 20%의 집만 주택만 네. 내진 보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20%에는 아파트가 포함된 겁니까? 예. 기존 이제 단독주택 뭐 아파트 다 포함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주택 중에 그렇습니다. 20%만 안전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인센티브 제도 즉 뭐 세제를 감면해 주고 뭐 이런 걸로 했지만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을 고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직접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사업과 내진 보강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더 좋게 만들면서 내진 보강도 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네. 거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자기 집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진에 대해서 위험하니 세금을 조금 깎아줄 테니까 집을 고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그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내진 보강을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리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을 좀 기존과는 틀을 바꿔서 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주택을 지금 다 바꿀 수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
당장 급하게 취해야 할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시죠. 네, 뭐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됐는데 첫 번째는 지진이 흔들리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짧게는 뭐 20초에서 1분 이내에 대부분 지진이 나는데 그때 이제 낙하물이라든지 뭐 추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테이블 밑이나 이렇게 피신을 하는 거. 두 번째는 탈출을 하더라도 이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잠그고 전기도 내리고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2차 피해인 화재 등으로 사실 고베시 같은 거는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평소에 좀 훈련과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사실 당황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중고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